자, 다시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실패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시장 실패 종류들을 봤는데, 시장 실패 종류들에 뭐가 있었냐면은, 일단은 자원이 비능률적으로 이제 배분되는 경우들을 쭉 보니까, 불완전 경쟁이 있었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독점을 꼽아봤었고요. 자연 독점.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가 있는데, 외부 효과 안에서 보면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나눠졌고, 그 다음에 공공재 문제가 있었고요. 공공재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 문제가 있었어요. 정보 비대칭, 요 역선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선택. 됐죠? 네. 그리고요. 아까 이제 공유재 비극 얘기했었잖아요. 공유재 비극. 공유재 비극은 이 부의 외부 효과에 해당이 돼요. 부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내가 막 환경 같은 거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막 마구잡이로 이용해서 딴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주변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잖아요. 부의 외부 효과. 그렇게 되고 공공재에 대해서 남들이 돈안 내고 남한테 무임승차하려고 그럴 때 자기 혼자 돈 내고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정의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려고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아주 한 줄기 햇살 아닙니까?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도 나눠서 보고요. 아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금제. 요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금제는 여기 자연 독점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여기 쪼개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재화의 구분하고 연결해서 받으시면 되고. 자, 이러한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시장 실패가 일어났을 때,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겁니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 정부 개입의 방향으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보는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정부가 공적 공급을 하는 거예요. 직접 공급을 한다 이거죠. 공적 공급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공적 유도라 그래요. 공적 유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대표적인 게 보조금 주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 여기 뭐좀더 거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래가 아직은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면요. 뭘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다가 보조금 같은 걸 주는 거죠. 보조금 같은 거 줘가지고. 그래갖고 막 유도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죠? 이런 것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뭐가 있겠어요? 뭐좀 이건 덜 거래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 같은 걸더 매기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유도, 정부가 끼어드는 방법이 있고, 보조금이나 조세 제도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규제입니다. 정부가 다이렉트로 이거 하지 마! 이런 걸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 정부 규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방향으로의 정부 개입을 이제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서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보자면, 불안정 경쟁 시장이다. 그랬을 때 공적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냐? 그거 안 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은 사실상 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팔리는 거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애덤 스미스의 가정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옛날 자급자족식의 농경사회가 좀 유사하다 그 정도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지금은 이제 농업도 전혀 그렇지도 못하고 농업이 뭐 자급자족인가?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구조도 바뀌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는 다 불안정 경쟁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완벽한 경쟁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니 그런데 완벽한 경쟁을 안 한다고 정부가 모든 걸다 직접 생산한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럴 순 없지. 그래서 이 공적 공급은 대안이 안 돼요. 그럼 공적 유도가 대안이냐? 아니, 모든 시장이 다 불안정 경쟁인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보조금, 조세 이런 걸로 다 이렇게 관여한다고요? 그것도 좀 만만치는 않아요. 그죠? 가장 좋은 건요, 불안정 경쟁의 정도가 심하다 싶을 때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이건 안 된다. 요선은 넘지 마라.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정부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봐야 되고요. 자연 독점도 불안정 경쟁의 한 종류니까 얘도 당연히 정부 규제로 해결이 가능한데요. 아, 얘는 근데
어디까지 갔어요? 불안정 경쟁인데 독점으로까지 갔지 않습니까? 독점으로까지 갔기 때문에 여기는요, 공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걸 하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급자가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죠? 경쟁이 완화되다 못해서 이제 공급자가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밖에 안 남은 기업이 그나마 있었던 경쟁, 조만한 경쟁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는 상태가 돼가지고 얘가 소비자들한테 횡포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예 그렇게 됐다면은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 직접 운영해버릴지 뭐.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건데 뭐 어차피. 정부가 직접 공기업 같은 걸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응? 그렇게 운영하면은 소비자 피해는 줄일 수 있잖아요. 아,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를 뜯어먹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데가 한국전력 같은 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상하수도 이런 거 독점적인 영역이고. 그게 왜 독점적일 수밖에 없냐면요, 망산업이라 그래. 망산업. 혹시 그 심시티 이런 게임 알아요? 심시티? 제가 완 시절에 좀 해봤는데, 완 시절에 지금 뭐 6, 7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완 시절에 학교 과제로 그걸 한번 해봤는데, 그 저기 뭐냐면은 그 이거 하면서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의 도시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 벌판을 딱 주고 여기를 막 이제 사람들 살게끔 인프라 깔아주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사람 이주 오게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근데 주어진 돈이 있어요. 기본적인 돈을 줘. 근데 그 돈으로요, 도로 깔고 하수도 깔고 뭐 이러다 보면 돈이 다 떨어져. 아, 그리고 전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발전소 짓고 전선 끌어오고 이러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요. 게임 설계도 그렇게 돼 있어, 심지어. 망을 깐다는 건 있잖아요. 특히 그런 것들이, 특히 뭐 발전소 이런 건, 그게 뭐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잖아요. 어?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이 효율적이니까 원자력 발전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들은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럼 당신 집에 옆에다가 설치해도 되냐? 누가 좋아하냐고,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위험하잖아요, 특히. 발전소. 위험하다라고 느끼잖아요, 다. 그러면서 너네 동네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찬반이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 그러면은 외곽에다 설치할 거예요, 발전소는 다. 그러니까 원전뿐만 아닙니다. 이건 화력발전소도 그렇고. 근데 화력발전소는 도시에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 발전소 시설 같은 것도 외곽에다가 놓고, 그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전선으로 땡겨와야죠. 땡겨다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에다가 전기를 공급해야 되니까 전국적인 망이 깔려야 되는 산업이에요,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잖아요. 망을 깠는데 내가 게임할 때도 그것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으면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을 하나의,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를 하나의 기업이 다 커버를 해야 그나마 운영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비용이 많이 소요돼. 시장을 만약에 두세 개 기업이 분할해서 먹는다 쳐도, 아, 그러면 두세 개 기업이 망을, 각자의 망을 다 각각 깔아야 될 것이고, 그럼 비용이 그만큼 증대되는데, 시장은 분할해서,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져가면은 이거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럼 전기 가격이 엄청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독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역은. 그런데 그런 전기를 삼성전기 이래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고. LG전기, 뭐 SK전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많은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민간 기업이면? 그러면 전기 가격이 비싸지면 일단 우리 산업에도 타격을 입고 우리 가정집에서도 불편함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정부가 하는 게 낫지. 응? 아주 똑같은 게요, 철도입니다, 철도. 철도요, 철도. 철도도 마찬가지야. 전국에 망을 깔아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돈이 소요돼요. 유지보수비도 장난 아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두 개, 세개 업체가 나눠서 분할한다 그러면 우리 인구 구조에서 그 타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아, 그러려면은 차라리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국가 운영하는 게. 철도에는 근데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제 민자 유치라고 해가지고 볼 텐데, 정부가 완전히 손 털고 니들 그냥 알아서 해. 니네가 짓고 싶으면 짓고 운영하고 싶으면 운영하고 해봐. 이렇게 하는 종류는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민간 자본을 유치하더라도 야 지어서 국가에 바쳐라 이런 걸 한다든가 야, 이 기준은 충족해라 라든가 이런 걸 다 간섭합니다. 그런 영역인 거지. 그래서 그냥 철도 그러면 국가의 독점, 국가의 공적 공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는 영역. 그런 케이스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 독점이면 국가가 차리라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다 그랬을 때는요.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났다 그럴 때는요. 당신이 생산함으로써 혹은 소비를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득을 보니 더해봐 좀. 아이, 야 그거 생산하는데 돈 좀 보태줄게. 이런 거. 세금 좀 깎아줄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면 되죠. 네. 소비하는 사람들한테도 아이 소비세를 면제해줄게.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거 구매할 때 돈 좀 보태줄게.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구매자한테 돈을 보태주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바우처 같은 걸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 유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데 그 나쁜 영향 주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과잉된 양을 이제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요 규제를 해야지. 뭐 방법이 없어요. 야 이거 환경오염 이렇게 시키면서 생산하면 되겠어 이거? 환경오염을 하지 않고 생산하는 방법을 찾으시오. 안 그러면은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규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적정량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 왜냐면은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이 만드는 상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시장에서 환경오염을 이제 안 시키고 만드는 상품은 가격이 비싸니까 예전처럼 낭비하듯이 막 사다 쓰진 않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 요거는 정부 규제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공재. 공공재는요, 딴 방법 없어요. 공공재는 아까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서로 돈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을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잖아요. 돈을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정부가 세금 형식으로 그냥 각자한테 거둔 돈의 일부를 떼어서 그걸 가지고 공공재를 그냥 생산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가 직접 생산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요. 정보 비대칭성이 왔다. 역선택의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요. 정보를 제대로 오픈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안 저지르고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도 주고 그 다음에 그 어겼다. 또 어겼다.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다.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역선택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은 정부 규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표 그대로 시험에서 막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각각의 이 시장 실패 케이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정부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 이걸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글쎄 뭐 앞글자 따서 외우기도 시키고 이러기도 하고 막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상관없는데 다만 저의 지론은 내용을 이해하면 외울 게 많이 줄어들어요. 예, 이해가 더 힘들어 보이지만 암기한 건요 반복하지 않으면 자꾸 까먹어요. 근데 한번 이해해 놓은 거는 안 까먹어요 잘. 그죠? 이해해 놓은 건 잘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응용도 가능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주저리 이 경우는 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해두면은 기억도 오래 갈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주창하는 방법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방법이 더 나는 낫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머릿속에서 이게 끄집어 내지기는 해야 돼요. 머릿속에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나잖아요. 정부에 의해서 유발되는 비능률성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유발되는 비능률성 이것을 정부 실패라고 했다. 정부 실패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정부 실패 종류의 첫 번째로 말입니다. 내부성이라는 걸 꼽아볼 수 있어요. 내부성.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시고 면접 보러 가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면접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는 헌법 제8조에 명시된 바처럼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의 삶은 국민의 것입니다. 너무 거창한가?
거의 국회의원 출마급인데 이건.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공익을 위해서 나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겠지. 당연히 다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하겠죠. 할 거야. 그러지만은 막상 이제 공무원으로서 직업인이 되면 그러면 어때요? 내 입장과 처지라는 게 고려가 돼요, 안 돼요? 공익과 나의 어떤 개인적 이익이 충돌하면 그럴 때마다 나는 공익을 위한 선택만 할 것이다. 실천하실 거죠? 실천하셔야지. 실천하셔야지, 그죠? 아니, 그리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 그 이익이 충돌될 때 자기네들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행동들이 안 나타날까? 그런 행태가 없을까? 실제로는 많이 있죠. 그게 이제 내부성이라고 보면 돼요. 내부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은 왜 개혁 대상에 오르자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항을 할까? 응?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힘을 빼겠다는 게 방향이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 그잖아요. 국민들한테 뭐 지적도 받고 지탄도 받을 망정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의 평가를 받다니 억울하다. 이런 사람도 많을 거고 이런 방법밖에 없느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었는데 왜 강제로 이러냐. 뭐 별의별 주장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런 속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이 개혁을 이게 자기네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자기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다 인지상정이죠. 당연히 자기네 내부 논리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이유가 다 있어. 내부에 들어가 보면 바깥에서 볼 때 생각하지 않는 걸 이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저항도 하고 막 하죠.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 이익을 먼저 조용히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은 항상 뭐로 나타나냐면 예산의 낭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조직의 확장, 관직의 남설 이런 걸로 막 나타나요, 실제로.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런 내부성의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그죠? 그런 문제를 정부 실패로 좀 봐야 되겠죠. 비능률이 오겠죠, 이렇게 되면, 그죠? 불필요하게 돈을 더 쓴다든가 조직을 팽창시켜 놓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거예요. 철저히 국민들을 위한 판단만을 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부성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더라.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요. X비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X비효율성.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이에요. 이겁니다.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이에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아시겠어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 정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정부는요, 기업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업은 독점을 못하게 하려고 정부가 오히려 막 애를 쓰죠. 아까 보니까. 그러면서 정작 정부는 지는 독점이야. 괜찮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 독점이라서 정부 스스로가 또 유발하는 비효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독점이라. 되겠죠? 그걸 X비효율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X효율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X효율성은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에요. X비효율성은요,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성이고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X비효율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파생적 외부효과라는 게 있어요. 파생적 외부효과는 또 뭔 말이냐? 파생적 외부효과. 파생적 외부효과는요, 파생적 외부효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파생됐다는 거잖아요. 외부효과가 파생됐다. 그러니까 여기도 외부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부효과는 정부가 움직일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민간경제 주체들, 가계 기업이 뭐 경제활동 할 때만 외부효과가 촉발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면 그로 인한 외부효과도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로 인한 외부효과.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걸 했어요.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자영업자 힘드니까 정부가 나서서 영세한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중에 몇몇 개 희망이 좀 있는, 그래도 좀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들을 좀 선별해서 그 자영업자들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좋은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을 해봤지. 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거기에 선정되지 않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을 살려주려고 그 중에서 이제 몇몇 개를 선발해서 거기를 지원해 준 건데 그 덕분에 나머지 업체가 다 경쟁력을 더 잃고 뒤처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일을 한 겁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와요. 역효과라 그래요, 그거를. 역효과. 원래 의도했던 거랑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걸 역효과라 그러거든요. 자영업을 살리려고 들어간 건데 그게 아니게 된 거예요. 자영업을 더 죽이는 일이 된 거지. 그런 것도 일종의 외부 효과예요. 파생적 외부 효과. 자, 정부가요. 그 행정수도로 세종시를 선정해서 글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수도 이전을 완벽하게 이제 완성하겠다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대법원하고 국회도 가자! 그랬거든요.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세종시에 땅 투기, 집 투기가 일어나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거 파생적 외부 효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 효과라는 것은 정부도 경제 주체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가 뭘 판단하고 움직일 때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민간 경제 주체들이 일으키는 외부 효과랑 구분해야 되니까 이름을 그냥 파생적 외부 효과다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네. 외부 효과 일어나는 거예요. 정부에 의한 외부 효과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력의 편제예요. 앞에서 행정은 뭐라 그랬어요? 행정은 권력작용이라 그랬잖아요. 권력의 작용이다 그랬어요. 권력,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집행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의 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요. 각 경제 주체는 지대 추구 행위라는 걸 하거든요. 지대 추구 행위? 지대 추구 행위? 저게 뭐냐면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지대 추구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요. 권력을 가지고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대상 집단에 대해서 뭘 시도하냐면요. 캡처. 영어로 캡처인데 포획이에요. 포획. 포획을 시도합니다. 포획을 시도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정치권에 오래 그 주변을 맴돌아. 제가 뭐 사업을 좀 한다 그랬더니 야, 그 아이디어 좋다면서 야, 너 사업 잘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자기 어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와오래. 그래서 갔어. 근데 지금도 국회의원이고 그때도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있더라고, 그 자리에.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인사를 시켜. 인사를 시키더니 자기는 쓱 빠져. 한참 있다 와. 그러더니 뭐, 야, 너 사업 얘기 좀 했니? 안 했다고. 안 했다고 했더니 뭐 하는 거냐고. 자리를 비켜줬는데 왜 안 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문화 충격이었죠. 아, 그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아,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아, 나 한번 만나게 해줘. 이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야. 만나게 해줘. 그래서 만나게 해주니까 어떻게 만나게 해주면 아,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들을 하나 봐요. 근데 나도 약간 눈치는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전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얘기. 예,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왜냐면 그거는 그 정치를 하는 분한테도 무례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을 보면 막 그런 거 청탁 들어주고 이럴 스타일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 나 아는 뭐 동생이 있는데 사업한다 그러는데 한번 만나주라. 그러니까 한번 만나주겠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뭔가 그 사람이 정보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글쎄 어느 정도 선까지가 공정하고 어느 선이 넘어가면 불공정한 건가 그것도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간에 그냥 이렇게 그죠 그 뭐라 그럴까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타고 하는 일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뭔가 나한테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면은 그 되게 무리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업하는 게 뭐 의미가 있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랬는데 후회도 되나 내가? 아무튼 뭐 그런데 그 사업을 빨리빨리 성공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막 뚫고 다니는 사람도 있나 봐 실제. 그래서 날 생각해 준다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 거야. 한 건데 내가 그 주변 머리가 없는 건지 뭔지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이 루트가 포획 아니겠어요? 포획?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 좋은 대학 가라고 맨날 그래. 좋은 대학 나와야 야 거기 동문들이 어느 자리에 가 있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다 보면은 뭐 한 달이 통하면은 다 뭐 내가 필요한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가지고 방금 전에 그런 상황에서 막 부탁을 하라는 거지 뻔뻔하게. 그러다 보면은 뭐 일이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믿나 봐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봉투 하나 주고 그러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겠지.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예, 그 주면은 받는 사람도 무서워서 안 받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니까 진짜. 그러긴 하지만 여전히 근데 이러한 여지는 남아있겠지. 예, 부패가 0%가 되는 세상은 안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또 하는 놈들은 하겠지. 예. 그래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권력이 편제돼 있어서 지대추구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 공식 비공식으로 자꾸 포획을 하려고 그래요. 아 공식적 포획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는 공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우리 뭐 자영업자 모임이다. 근데 우리를 위한 정책을 안 내놓으면 당신네를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공식적인 압박이에요. 그런 거는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요소예요. 필요한 요소야. 그런데 이게 이 불법의 영역으로 가면 뭐예요? 아까 뭐 봉투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혜를 바라고 그죠? 불공정한 요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지. 알겠죠? 그럼 부정적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안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재벌기업들이 왜 존경을 못 받죠? 옛날보단 그래도 재벌기업도 또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재벌회장들은 다 감옥 들락날락하고 맨날 삼성이 뒤늦게 지금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삼성은 지금까지 자기네 힘으로 막아왔거든요. 근데 사회가 공정해지고 투명해지면 질수록 못 막는 거예요. 그 막을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이제 밀리는 거지. 국민들의 압박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갔다 오느라고 지금 갔다 오는 거예요. 나머지 재벌 기업들은 다 왔다 갔다 다 몇 번씩 했어. 그런데 안 갔다 오더니 이제 가는 거야, 이제. 삼성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한 그런 일들이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과거에는 다 정경유착해서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영적 능력과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포획을 통해서 또 쉽게 간 것도 사실이에요. 정부도 그들을 이용한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는 정치자금 받고 다른 한쪽으로는 대일성 부른 대상을 막 밀어줘서 이게 단기간에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은 거지 또.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두운 면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권력의 편제,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 주도해서 어떤 정책들을 이끌어가면. 그래서 이 정부 실패가 왔을 때 이것도 비능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선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시장 실패, 정부 개입이 필요, 정부 실패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있잖아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개입의 축소가 와야 됩니다. 정부 개입에 축소가 와줘야 돼요. 축소가 와줘야 되는데 이 축소에는 또 뭐가 있냐? 세 가지로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저기서 봤던 거 반대로 보면 돼. 공적 공급했던 거요? 예, 정부 조직이 직접 생산하거나 아니면 공기업 같은 걸 통해 생산했다? 그거를 이제 민영화해라 이거예요. 민영화. 민영화해라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유도? 보조금 주고 공적 유도했던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조 같은 거를 축소하는 겁니다. 보조 같은 걸 축소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원리에 맡기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 규제를 줄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부성 같은 경우는요. 내부성. 이것들이 말이야 공무원이라고 뽑아놨더니 이것들이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네 이것들이. 야, 니네 필요 없어. 야, 꺼져. 그러는 거죠. 민영화. 그죠? 꺼져라. 민영화. 이것이 대안이에요. 내부성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민영화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민영화가 안 되는 분야도 많죠. 그러니까 민영화가 하나의 대안일 수는 있으나 무조건 무턱대고 민영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가능한 영역이라면 민영화를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 방향을, 대안을 좀 끌어낼 수 있겠죠. X비율성은 아까 정부가 독점이어서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정부 독점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영화하는 거 방법 되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자꾸 자기 세금 걷은 돈 가지고 어디다 보조해주고 막 이러면서 시장이 개입하는 거, 이것도 못하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너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권력을 다 쥐고서 규제를 자꾸 남발하는데 규제도 좀 줄여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X비율성이 발생하면 저 세 가지가 다 된다는 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X비율성은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파생적 외부효과. 아까 저기서도 그랬는데 외부효과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라, 외부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갖다가 정부 기능을 민영화해버린다,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외부효과는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에 외부 효과 때문에 민영화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를 다 해체하는 수준으로 가야 될 거야, 아마. 정부가 아예 활동하지 마라. 그러기 전에는 외부 효과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안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외부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조를 좀 축소하거나 규제 완화 정도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의 편제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 권력을 쥐고 휘두르는 애들도 가능하다면 민영화도 가능하, 민영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인데, 보조를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이게 포획을 시도하는 것을 보조를 축소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보조를 축소하면 오히려 포획을 더 강력하게 할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야,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 그죠? 연줄을 대가지고 더 포획을 할지도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조 축소, 이건 대안은 아닌 것 같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굳이 포획을 할 필요가 없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포획을 해.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규제력을 좀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동글동글 표시된 걸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판에 이렇게 기억을 연결해서 촥, 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예, 한 판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교재로 잠깐 와봅니다. 시장 실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의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한 상태를 주로 얘기하고요. 원인을 보면은 여기 이제 불안정 경쟁, 외부 효과, 그 다음에 공공재, 정보 비대칭 이런 게 나왔고, 5번, 6번에 나와 있는 소득 분배 불공정이나 경기 불안정은요, 넓게 시장 실패를 확대해 보면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다. 시장만 있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 뭐 그렇게 포함이 된 건데, 그 부분보다는 여기 1, 2, 3, 4번에 나와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와중에서 보니까 공공재라는 게 한번 소개가 돼서, 그럼 공공재는 어떤 성질을 갖는 거냐, 이거를 이제 파악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나와 있는 사바스의 재화의 구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예, 사바스의 재화의 구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네 가지 이 재화의 종류가 나와 있을 겁니다. 표로 정리가 그대로 돼 있을 거예요. 그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모 4번의 시장 실패 극복 방안들이 나와 있죠. 예, 요거 여러분들이 또 체크하시면 돼요. 4절은 일단은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4절은 이제 이 중에서도 이 정부 규제라는 놈을 끌어내 갖고 얘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정부 규제.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못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5절에 가 보시면은 이제 행정 국가의 등장과 쇠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 정부가 이제 큰 정부가 돼가지고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바로 요거죠. 요거. 요 단계죠. 정부가 공적 공급도 하고, 공적 유도도 하고, 정부 규제도 하면서 막 역할을 팽창해왔던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다시 신행정 국가로 갔다는 얘기는 요쪽 정부 개입을 다시 축소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예, 이거는 앞선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 삼아 쓱 보시고, 그리고 끝에 가면은 행정국가와 신행정국가에 대한 비교표가 있을 텐데, 그거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정부 실패가 나오는데요. 정부 실패 원인으로 내부성, X비효율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의 편제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네 가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정부 실패 극복 방안으로서 정리가 또 되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살펴보시는데, 예전에 시험에서 독특한 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정부 실패에 해당되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그 중에 얘가 하나가 여기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기본적으로는 얘 네 가지만 보거든요. 정부 실패 행정학에서.
얘도 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왜 그러냐면 얘는 원래 나온 거는 시장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나온 건데, 가만 보니 이게 정부 실패에서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냐면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고요. 대리인이 누구예요? 공무원이에요. 대리인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맡겨놨잖아. 근데 공무원들이 아까 막 내부성하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그게 뭐예요? 정부 비대칭 속에서 바로 도덕적 해이를 벌이고 있는 거죠. 약속한 대로 약속도 이행도 안 하고, 응?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더니 그러지도 않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때요? 역선택을 하는 거지. 시민들이 역선택을 하는 공무원을 이제 불신해. 그래서 공무원 줄여라. 공무원 필요 없다. 공무원 줄여라. 이런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야, 그거 뭐 투표해봐야 뭔 소용이냐? 니들 다 니들을 위해서 사는 애들인데 난 투표 안 할란다. 이런 게 일종의 역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저 논리가 여기에도 대입이 되네 해가지고 여기서 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독특한 문제죠, 좀. 독특한 문제지만은 논리상으로는 가능하긴 한 얘기다. 하지만 기본방으로는 이쪽에다 몰아놓고 혹시라도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가 안 풀려, 이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쪽에다가도 붙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도 제가 그 외에다가 정보 격차 요거를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예, 하나를 더.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그 위에 보니까 비용과 수익의 분리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 기업은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자기네가 수익을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금은 전 국민이 다 내. 그런데 그걸 갖고 수익을 거두는 대상은 또 달라. 정부 영역은 이게 구분되기 때문에 능률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최근에도 그렇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주냐, 뭐 하위 80%를 주냐, 이런 갖고 막 논쟁하죠. 그 한편으로 누가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세금은 전 국민이 다 내고 부유한 사람이 세금은 더 내는데,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재난지원금은 부자라고 아예 주지도 않으면 그거는 너무 역차별 아니냐, 이런 주장도 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주장도 하는데, 뭐 서로의 이제 견해가 달라서 충돌합니다만은 어쨌건 그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비용 내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어때요? 여기에 편익을 거두는 사람이 분리돼.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돈을 내고 돈을 번다. 이게 기업이고요. 내가 내 돈을 내고 소비를 해서 소비에 만족감을 얻는다. 이게 이제 가게예요.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쓰면 나한테 만족이 딱 오거든요. 근데 정부 사이드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 더 내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지. 세금 더 내라 그러면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비능률이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막 낭비가 될 소지도 꽤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와보면 이제 신행정 국가의 대두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때가 신행정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신자유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뭐 영국의 대처 총리나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한데, 요거는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복습할 때나 읽어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넘어가셔도 되고, 이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이슈가 됐던 거가 바로 민영화거든요, 또.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8절에 나와요. 8절에.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볼 겁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다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여기에 정부 개입에서는 정부 규제, 그리고 이제 정부 개입의 축소에서는 민영화,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조금 더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수적인 내용들도 좀 살펴보고, 그러고 여기 진도는 요 챕터의 진도는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시작할 게, 앞서서도 살짝 맛은 봤는데요. 행정학의 이론 전개. 그 두 가지 이론은 일단 살짝 맛은 봤잖아요. 그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붙어야 되는 여러 이론들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맛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도 좀 더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어때요? 좀 따라올 만해요? 힘들 거예요. 이게 배경 지식 부분이라 힘들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잘 버티고 이겨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다 익숙해지면은, 이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복잡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행정학 이론의 전개면 되게 복잡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 행정학 수업 있는 전날 휴식도 좀 잘 취하시고 잠도 잘 자고 이러고 와서 강의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이것으로 이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